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제목이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 자폐 어떻게 다를까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한강판 만들려고. 그리고 부제로 발달 지연과 자폐 아동 구별법 제대로 알기, 이제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이게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한 이유는 여기 써져 있어요. 발달 지연으로 오인되는 자폐 아동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는 발달 지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치료 시기를 갖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내 아이는 발달 지연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를 대부분 보면 이제 제일 가장 흔한 게 아이가 경증이니까, 응? 아이가 뭔가 찝찝하긴 해요.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 어우 자폐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 근데 애가 뭐 그렇게 책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보거나 뭐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이 심하지를 않아. 막, 응? 심한 증세는 전혀 안 보이니까, 아, 그럼 우리 아이는 경증인 거 보니까 이게 자폐나 발달 장애가 아니고 발달 지연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중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증. 헤어날 수 없는 엄청나게 심각한 중증 장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경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일반 아동하고 구별이 안갈 정도로 아주 경미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지 발달 장애인지 정말 단순 발달 지연인지를 갖다 명확하게 구별을 해내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경증이라 하더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사실 그 아이하고는 장기적인 그에 맞는 장기적인 치료 전략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발달 지연이야라고 경증이니까 발달 지연이야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냥 센터나 조금 다니면 나아지겠지. 내가 좀 놀아주면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괜찮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심각하게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오판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자, 경증이라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증이냐 중증이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냐 발달 장애 발달 지연을 가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준을 보면은 이제 자폐증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목을 보는 거죠. 자가 진단 항목을 보니까 눈 맞춤은 돼. 애가 호명 반응은 잘안 돼. 애가 혼자 노는데 그래도 가끔 친구들한테 관심은 보여. 뭐 이런 정도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하는 증세 중에 어떤 거는 안 돼서, 네, 어떤 건 된단 말이에요. 되고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아,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애는 자폐가 아니야? 우리 애는 발달 장애가 아니야? 발달 지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항목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닌 거죠. 다양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애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세도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애가 없어요. 똑같은 증세를 보이는 애가 없다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서의 증세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면 어찌 보면 그건 자폐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냥 자폐라는 사실의 심리적인 거부감.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감이 드는 거죠. 자폐를 인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아빠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갖다가 네? 미뤄왔다고. 어저께 봤던 분도 무려 6년간 인정하지 않다가 중학생이 돼서 애를 데리고 왔던데. 이런 경우도 많죠. 아,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진단을 갖다 내리는 거는 그게 심한 좌절감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이가 뇌성마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진단을 내릴 때는
좀 미래를 보기 어려운 그러한 좌절감이 밀려드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적어도 저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은 노력만 하면 고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장애도 아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되면 지금 세간의 인식 자체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좌절감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는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내 아이는 발달 지연 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인데 또 가장 흔한 게 이거죠. 센터의 선생님이 자폐까지는 아니고 발달 지연이라고 해요. 이제 이러면 굳센 믿음을 갖고 와요. 자신의 아이는 발달 지연일 거라고.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하더라도 별로 그걸 이제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참 곤란해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이렇게 얘기할 때 센터의 선생님들 자체도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간혹 의사 선생님이 발달 지연이라고 치료부터 받으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 센터의 선생님들이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좀 달라요. 다른데 요거는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할게요.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는 의미로 발달 지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지만 일단 발달 지연이라고 보고 치료부터 시작을 하면서 경과를 보자. 이런 식의 의미예요, 이게. 근데 요 이야기 뒷얘기는 잘라서 생각하죠. 우리 애는 발달 지연이래.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발달 지연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를 좀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저한테 상담을 드렸던 분의 실제 사례예요. 제가 조금만 수정을 했어요. 뭐, 개인정보라고 할수 있는 건 없애버리고. 이게 왜냐면 이게 전형적인 사례인데 저한테 상담 구했던 분이니까 이 사례를 본 다음에 제 강의를 듣고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현재 36개월 4살 남자아이예요. 돌 무렵 전후까지는 정상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6개월부터 점차 발달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대요. 퇴행하게 했다는 거죠. 퇴행 이전에 눈 맞춤, 호명 반응, 행동 모방, 음성 모방, 상호 작용 다 정상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전형적이에요. 30개월까지 돌 지나면서도 미디어 노출이 심하고 혼자 이제 영상만 보겠다는 거죠. TV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언어 자극을 많이 못 줬다. 응? 그랬더니 이 미디어 때문에 퇴행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현재는 제자리 뛰기를 반복하고 눈 맞춤이 안 되고 호명 반응이 없다. 상호작용 의지가 없고 친구한테 관심 없고 할줄 알던 단어도 다 못하면서 심지어는 엄마 아빠까지 소리도 없어지고 찾지도 않는데요. 심각한 전형적인 자폐 증세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각성해갖고 치료 개입을 하고 비디오 뭐 영상 끝내고 양육 태도를 변경하여서 애들하고 열심히 놀아주니까 애가 눈 맞춤이 증가하고 지시 수행이 증가하면서 상호작용이 증가를 이루어지더라. 그러나 언어 지연 여전하며 엄마 아빠를 의미 있게 사용 못한다. 상상놀이 안 된다. 아직도 눈 맞춤이 선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써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가 발달 지연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이 이야기 안에 뒤에서 소개할 거지만 센터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까지 저한테 보냈어요. 센터 선생님은 발달 지연일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가 왜 발달 지연이 아닌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야기해서는 정상 발달의 패턴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줄 텐데 밑에가 연령 개월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밑에는 개월수가 나온 거예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그래서 6개월 때 6개월 정도의 발달을 갖다 보이는 것. 표준 발달표가 있거든요. 12개월 때 12개월의 발달표를 보이는 이게 정상 발달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 발달 곡선.
이렇게 전형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패턴들을 갖다 따라서 발달하면 아이는 정상 발달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발달 지연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정상 발달 곡선하고 비교하면 그거하고 아주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발달 지연은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평행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느리게 가는 거지 약간 2, 3개월 정도 느린 거예요. 보세요. 이 발달 지연 곡선이 6개월 때 한 4개월 다른 4개월 정도의 발달 지연을 보인 상태를 보이는 거야. 한 2개월 정도 늦죠. 12개월 때 한번 볼까요? 12개월 때 보니까 또 한 10개월 정도를 보이는 거예요. 10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늦어요. 18개월 때도 보니까 몇 개월? 16개월 정도의 발달을 보는 거야. 한 2개월 정도씩 늦는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돌 때는 딴애가 12개월일 때 10개월이다. 좀 늦네. 딴 애들이 18개월로 막 말도 잘하는데 얘가 한 6개월, 5개월, 6개월 보인다. 아, 좀 더디네. 이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 애가 24개월일 때 22개월이다. 차이가 크지 않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표에서. 그래서 이 발달 지연이라는 건 아이가 정확하게 말하면 정상 발달을 하는 거예요. 정상 발달을 하는데 약간씩만 느려서 계속 정상적인 패턴을 보여서 큰 문제 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늦된 아이인 거지. 이게 발달 지연의 전형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가 발달 지연이라고 생각하려면 이런 추세 있어야 돼요. 이런 추세가 계속 꾸준하게 별 무리 없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미 발달해서 있잖아. 이 곡선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발달 지연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음 보세요.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 곡선의 비교를 갖다 해놨는데 발달 지연은 이렇게 파란 게 이런 거죠. 늦지만 꾸준하게 정상 발달의 패턴에 근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발달 장애는 보세요. 이 기울기가 다르거든. 기울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꺾이는 거라고. 6개월 때에 4개월의 발달 정도를 보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12개월에 보세요. 12개월에 보면 발달 지연이 10개월 정도 되면 얘는 몇 개월이냐면 이 지금 한 7개월 정도 돼요. 7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 2개월의 발달의 그 지연이 있었다면 12개월에는 7개월이니까 한 5개월로 벌어진 거야. 5개월로. 24개월 기준으로 볼까요? 24개월에 발달 지연은 여전히 두 달의 지연이 있다면 24개월의 발달 장애는 이 정도로 곡선이라면 보세요. 여기가 몇 개월이냐 이 정도면 한 14개월이라고 봅시다. 14개월. 응? 14개월. 그러면 이게 이미 10개월의 갭이 떨어지는 거라고 벌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발달 장애는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상 범위하고의 갭이 점점 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달 장애라고. 아이가 정상 아동들과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 벌어진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게 발달 장애예요. 이 발달 장애는 이제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뇌성마비도 있고 언어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있고 지적 장애도 있는 거죠. 특정 분야에서 갭이 점점 벌어져 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발달 장애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독특하게도 발달 정체나 퇴행이 나타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발달 지연과 발달 정체 및 퇴행 곡선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발달 정체 및 퇴행 곡선이라고 그냥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애가 정상 발달, 발달 지연 약간 느려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애들이 약간 느린데 좀 더 빠른 경향도 있는 애들이지만 그러다 일정 시점이 되면 이 곡선이 꺾이기 시작해요. 발달 장애 곡선을 보이다가 점점 평행이 간다고 정체죠. 옆으로 정체 이렇게 쭉 가면 즉 계속 가도 이렇게 가면 발달 정체일 거고 이게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전형적인 게 아이들이 전형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 정체 및 퇴행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퇴행 상태. 그래서 정상 아이들과 갭이 확 벌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있던 기능 기능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없어지기도 한다고. 이 발달 정체 및 퇴행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건 발달 지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발달 지연일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걸 이제 노력을 하면 약간 그 곡선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만 퇴행 상태가 있던 이 상태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 이제 그 애기 상태를 한번 볼까요? 얘 보면 16개월 정도에서 행동모방, 동작모방 이런 거다 하던 아이잖아요. 그죠? 다 하던 아이란 말이야. 언어도 엄마 아빠 했단 말이야. 근데 소실이 되기 시작한다고, 이게. 얘가. 퇴행 현상이 명확히 있던 아이란 말이야. 퇴행 후에, 그 다음에 퇴행이 있다라는 거, 정체미 퇴행이 있었던 거라고. 한 30개월인데, 14개월, 1년 반 정도 기간에, 1년 반 정도 기간에 애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이 정체하고 오히려 소실되는 퇴행 곡선을 보였다고. 이게 발달 지연이 일래야 발달 지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확인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발달 탈락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발달 탈락이라는 건 뭐냐면, 아동 발달을 갖다 이제 대략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별해서 봐요.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이 중에 한 가지가 탈락해서, 나머지는 발달하는데, 어느 한 가지가 탈락해서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분야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건데, 이 발달 탈락도 발달 장애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근육, 딴거다 괜찮은데 대근육만 안 된다. 딴거다 되는데 애가 보행이 안 되는 거야. 딴건다 되는데 애가 앉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뭐냐? 뇌성마비 증세들이에요. 운동 발달자가. 애가 딴건다 되는데 인지 발달이 안 되는데. 말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걷고, 뛰고, 막 사람한테 친한 척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인지 발달만 탈락이 된다? 이게 뭐냐? 지적 장애라고, 이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건 뭐냐? 사회성 부분이, 다른 거다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사회성 발달이 탈락한 거예요. 그리고 언어 발달이 탈락한 거고. 그러니까 발달 탈락은 발달 장애 일종이란 말이에요. 자폐성 장애 뭐냐? 사회성 발달에 탈락 및 지연이 있는 거고, 언어 발달에 탈락 및 지연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그 애기 이야기했던 대로 가봅시다. 보세요. 열심히 3개월에 또는 치료에 개입하고 양육 태도를 변경시키니까 아이가 좋아집니다. 눈맞춤이 증가해요. 지시 수행이 증가합니다. 상호작용 증가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지니까 발달 지연이야?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언어 지연이 여전히 안 돼요. 상상놀이 안 돼요. 눈맞춤도 선택적이에요. 엄마 아빠 의미 있게 못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회성 발달과 언어 발달에서 탈락 현상이 있는 거라고요.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보세요. 발달에 지연 현상이 명확히 있었다. 지연이 아니다. 정체 현상이 명확히 있었다. 퇴행 현상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곡선에서 보면 발달 지연과 명백히 다른 곡선을 보이는 아이예요. 거기다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오는데 사회성 영역하고 언어 영역이 잘안 올라온다. 발달 탈락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발달 장애의 전형적인 증세죠. 그럼 이제 발달 장애는 발달 장애인데 어떠한 발달 장애냐? 에 따라 병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성 부분이 탈락돼서 잘안 올라오는구나, 언어 발달 영역이 탈락돼서 잘안 올라오는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센터에서는 발달 지연이라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센터에서 아까 그 이야기예요. 그 부모가 해줬던 걸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써서 옮긴 겁니다. 센터에서는 자폐는 아니고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어 발달 지연이 온 것이다. 자극이 적어서 발달 지연이 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예? 아까 말한 대로 발달 지연이 아닌 거예요, 곡선이. 예? 발달 지연이니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어서 온지도 모르겠지만, 이두 번째로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엄마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해 아이가 불안정한 애착이 되어 불안 긴장이 높다든지 이렇게. 엄마가 안 놀아줘서 애가 발달 지연이 왔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때 캐너가 하던 종류의 얘기를 하고요. 이건 택도 없는 얘기고 이미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규명된 걸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치료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하는 것 자체도 내가 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치료사 선생님들 안 돼요. 이건 전문적인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소견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는 거라고.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놀아주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놀아주니까 좋아져요. 그러니까 발달 지연이 있죠.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데, 자폐도 놀아주면 좋아져요. 사회성 자극을 주면 어떻게든 호전되죠. 호전되는데, 정상 범위로 애가 회복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금방 좋아지지 않죠. 상당한 시간과 경과들을 겪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증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증이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애가 놀아주니까 좋아지니까 얘가 발달 지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놀아주니까 좋아지고 반응하는 것 보면 아이가 뇌의 손상 및 정체가 심하지 않은 아이고 경증인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놀아주니까 좋아지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발달 지연인지 발달 장애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발달 곡선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시고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